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넌 항상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서 문제야. 세상은 말이야,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법이거든. 설사 내가 네 아버지가 갖고 있는 현강의 주식을 탐냈다고 치자. 그렇다고 이 최수희가 사람을 시켜서 도둑 고양이처럼 그걸 빼올 것 같으니? 그런 방법이 아니래도 내가 맘만 먹으면 그까지 거 언제든지 내 손에 가져올 수 있어. 두고 봐, 내가 하나 못하나? 참 경우 없는 사람입니다, 안승주 씨.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 어머니 범법자로 모으는 겁니까? 어머니보다 제가 이 일 묵과 못합니다.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집에 도둑이 들어서 승주 씨가 많이 예민해진 상태입니다. 잠도 제대로 잘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잃어버린 게 주식 양도서란 걸 알고 앞뒤 생각 안 하고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? 네가 한승주 씨 대변인이라도 되는 거야? 맞아요. 남진 씨가 사과할 일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최상무님께 결례를 했습니다. 용서해 주세요. 그런데요, 만약 이 일에 최상무님이 조금이라도 관련 있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. 너 지금 이게 용서를 비는 태도니? 전요,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. 제가 시우 씨랑 파혼한 상황에도 그 주식이 왜 필요한 건지, 그 주식을 내어주지 않으면 민환과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까지 하신 이유가 뭔지, 그리고 또 그 주식이 최상무님과 시우 씨한테 왜 그토록 중요한 건지를요. 아마 차차 알게 되겠죠. 제가 꼭 밝혀낼 거니까요. 저 집으로 갈게요, 팀장님. 지금요? 안 돼요. 하루만 더 있어요. 내가 마음에 안 놓여서 그래요. 그래. 이왕 지사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게 된 마당에 이 밤에 가긴 어딜 가? 이 손자국 좀 봐. 선녀 아니라 마녀네, 마녀. 어? 아니,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는 게 아니라는데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왜 손을 대, 손을? 뭐예요? 그 얼음 찜질 좀 해주세요.